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다니엘조 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엘리어건 대표 임지입니다. 네, 이 영상 통해서 Top 80 Boarding School in the States, 미국의 80위권 보딩스쿨 소개하는 영상으로, 오늘 이 영상은 페리스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리스쿨은 186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. 뉴저지의 하이츠타운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총 학생 수는 한 54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고요. 국제 학생 비율이 약 한 19%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. 보딩률은 이제 총 540명 중에 63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. 90% 이상 교사분들도 같이 캠퍼스에서 이제 기숙, 그렇죠? 같이 살면서 캠퍼스 내에서 이제 학생하고 동고동락하는 학교입니다. 클래스 사이즈는 한 12명 정도 per class가 되고요. 학급당 12명 되고, 교사 대 학생 비율이 한 1대 6 정도 되는 1대 6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. 프로그램은 한 150여 개 정도 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는 학교입니다. 네,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잖아요. 네네. 이게 프린스턴은 그 주변이죠. 다운타운은 아니고. 네네. 근데 이제 그 페리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그 우리가 탑 20이라고 해서 이제 20위 안에 이렇게 이제 넣어 있는 학교고. 네네. 이제 자주 그 한국에 오세요.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. 이제 한국 학생들 이제 모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네. 이제 그게 예전서부터 이제 매년 오시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한 것 같아요, 한국에. 네, 네 그렇습니다. 아카데믹적으로 보면은 이제 페리 같은 경우는요,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, 그리고 페리만의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,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한 여섯, 일곱 개 정도의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제 Advanced Research Science라 그래서 이제 과학에 관련된 이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있는데, Scientific한 Research 위주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프로그램의 이제 취지 자체가 과학에 관련돼서 뭐 Engineering이라든가 아니면 Life Science,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과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끔 이제 deep in depth라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동기를 이제 부여해 줄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고요. 또 과학을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초석을 만들어주는 약간 foundation 프로그램의 컨셉을 갖고 있지만, 여전히 이제 그 과학 분야에서는 아주 딥하게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다른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이제 학기 중에 배우면서 여름 서머에는 그 관련된 인턴십을 제공할 수 있게끔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또 이제 다른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아트 쪽인데요. Performing Arts나 아니면 이제 뮤직이죠, 음악 아니면 Visual Arts 이제 미술 쪽에 관련돼서도 프로그램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Performing Arts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 한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또 이제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, Visual Arts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 견학이라든가 갤러리 등 아니면 뭐 필드 트립을 통하고 또 이제 잘 다듬어서 12학년 때 이제 졸업 작품 전시회 같은 거를 이제 학교에서 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. 아시안 스터디도 있어요. 그래서 아시안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고고 역사, 이제 중국, 인도, 일본, 이 동양의 이제 역사에부터 시작을 해서 각 나라를 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이런 필드 트립이나 이런 리서치를 위주로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뭐 교환학생, 뭐 샹하이에 있는 교환학생을 통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Creative Writing이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글 쓰는 이런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인데, 뭐 픽션이나 논픽션, 숏 에세이 뭐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글쓰기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글쓰기를 향상되는 프로그램이고요. 아카데믹한 이 에세이 라이팅부터 좀 약간 캐주얼한 라이팅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왜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주네요. 왜냐면 이제 이 페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좀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
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이 학교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표시하는 그런 네네. 부분 중에 있어서 네네.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SAT 평균 점수라든가 ACT 평균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AP 패스율이에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AP가 이제 몇 퍼센트 패스했다 뭐 이러는 건데 AP는 이제 1점부터 이제 5점까지 있는데 실제 이제 그 3점서부터가 이제 합격선이라고 이제 보통 보여지는 겁니다. 그래서 3점 받은 애들서부터는 이제 AP 패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근데 보통 이제 그 패스율이 85% 넘으면은 명문 고등학교로 이제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. 이제 패스율이 이제 90% 넘었다 그러면 이 학교 정말 대단하네. 정말 훌륭해.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. 이제 그런데 뭐 크로톤이 이제 90%였으니까요. 네. 근데 이제 그 패디가 AP 패스율이 무려 95%. 네. 대단한 수치. 네. 네. 거의 뭐 초명문 보딩으로 알고져 있는 학교들 정도의 수준이네요. 네, 굉장히, 네. 이건 굉장히 좋아요. 네. 네.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해 주실 대학, 그 대학 진학에 네. 비하면은 이 부분은 네.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,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그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트레인된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. 그 학교로. 제가 이제 패디 학생들을 알더라도 굉장히 많이 트레인된 학생이에요. 그래서 이제 토플 점수는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그렇게 막 다른 탑보딩에 비해서 탑보딩이 이제 보통 105 이상이면 내지도 마라 뭐 이러는데 학교는 이제 뭐 그러진 않거든요. 95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. 그래서 네. 90점대 학생들도 이제 토플 점수 웰컴 하는데 반대로 그 AP 패스율은 굉장히 높았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아카데믹한 학생들은 과연 페리에서는 GPA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, 내신은 따기 쉬운지 어려운지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그래프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의 이제 전체 평균이 보통 GPA 평균이 3.47 정도로 나와 있고요.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학생이 이제 대부분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요. 보통 3.27에서 뭐 높게 받은 3.75까지도 받는 요 정도의 레인지가 학교 학생 전체 50%를 차지하고 있고 총 학생의 35%가 3.75 이상을 받게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내신을 따기가 사실은 녹록지 않다라고 봐야 될까요? 딱 그 점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패디가. 네네. 그러니까 패디가 이제 사실은 내신 받기가 블레어보다 굉장히 어려워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블레어 영상은 지금 준비하고는 있지만은 네네. 패디가 이 내신 GPA 뭐 표준 점수 평균 점수가 이제 3.47이라는 것은 네네. 굉장히 낮은 수치다. 네네. 물론 이제 진학한 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대학 리스트는 이제 좀 많긴 했는데 2019년도에 이제 대학 진학한 리스트를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되는 학생이 IB 진학률이 한 7%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리고 그 중에서는 사실 힙스는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유펜 같은 경우 좀 뭐 복수 합격자가 됐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팩트로 토난 저희의 의견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일 때 진학할 때 이제 그 입학사령관이 보는 요소 중에 가장 많이 보고 무겁게 보는 웨이시 제일 많은 게 이제 GPA인데 페리 같은 경우는 이제 GPA를 이제 고득점의 GPA를 이제 따기가 녹록지 않은 학교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저 영상 보시고요.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